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담수해수 공용사료인 닥터베슬러 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닥터베슬러는 물고기 병리학자이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국제관상어협회 회장을 역임한 제라드 베슬러 박사와 독일의 아쿠아리움 민스터사가 함께 만든 사료입니다. 많은 사료들이 어분이나 분말 첨가제를 사용해서 사료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 닥터베슬러 사료는 원료를 통째로 갈아 넣습니다. 생선, 오징어, 문어, 크릴, 해조류를 직접 가공해서 넣었기 때문에 어분의 비릿한 냄새가 아닌 신선하고 풍미있는 향으로 확실히 구별됩니다. 추가적으로 닥터베슬러의 모든 사료에는 프로바이오틱스균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균이 함유되어 있고 프리바이오틱스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생물의 활성화를 도우고 감염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닥터베슬러를 주사료로 먹는 물고기들은 더욱 건강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제조 원가가 비싸지만 관상어의 건강과 컨디션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베슬러 사료는 기능성으로도 유명합니다. 레귤러를 메인으로 하고 기능성으로 호린애들을 예방, 회복시켜주는 라파초, 백점을 예방, 회복시키는 마트린, 갈색을 강화시켜주는 아사이, 장 건강에 탁월한 펌킨, 빠른 회복과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알로에, 식욕을 올려주는 갈릭,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린, 소염, 향균 효과에 탁월한 허브, 각 사료별로 다양한 기능성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 축양 중인 생물에 닥터베슬러 사료를 사용하는 허락화를 잠시 만나보시죠. 끝으로 입자 크기별로 대상 어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치어와 초소형종에는 베이비 나노 사료를 선택하시고요, 소형 테트라, 바브, 시클리드들은 미디움 사료, 그리고 베타부터는 라지 사료가 되겠고요, 그 뒤로 크기에 따라 X라지 혹은 2X라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30분께 레귤러 사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육 어종에 맞게 미디움 혹은 라지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30분을 선정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